스리랑카에서 일본 차관으로 지원된 1600억 원 규모의 도시교통체계 정비 사업이 중지되었습니다. 스리랑카는 도시 콜롬보의 교통정책 문제에 대해 비용적인 면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솔루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스리랑카에서는 일본의 기술로 철도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멈춰서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까지 일본은 스리랑카에 대한 최대 원조 공여국이었지만 2009년 이후 최대 공여국의 지위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에 공격적인 지원을 펼치는 중국에게 넘어갔습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만들겠다면서 스리랑카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며 입지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리랑카의 각종 개발 사업은 중국에게 대거 넘어갔습니다. 스리랑카를 포함한 대부분의 저개발 국가들은 중국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며 대부분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 집권한 스리랑카의 시리세나 정부도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 중국의 국유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스리랑카는 중국에 진 부채를 갚지 못하고 2016년 남부 한반도타 항구를 중국에 매각하고 99년간 항만 운영권을 중국에게 넘겨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마탈라 라자팍사 국제공항도 매각하라고 스리랑카에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해군 기지 건설을 위해 항구랑 공항이 필요했기에 이 같은 방법으로 패권군의 야심을 실현시켜 나갔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속셈이 드러나자 스리랑카에서는 수만 명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들은 중국의 일대일로를 비판하며 정부가 민의를 배반한 채 국가 자산을 팔아먹었다고 정부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일본도 가세했습니다. 일본은 중국 이전에 스리랑카의 최대 공여국으로 중국의 패권적인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당시 아베 총리는 중국이 지원을 받는 국가들에게 과도한 부채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은 스리랑카가 중국에게 피해를 입는 것을 염려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중국이 부채 대신 받은 인프라 시설을 군사 시설로 활용해 자신들이 피해 입는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중국을 대신해서 도와주는 것처럼 스리랑카에서 인프라 구축을 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중단된 1600억 원 규모의 도시교통체계 정비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스리랑카가 중단한 것은 일본의 제안이 처음부터 어이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스리랑카에서 진행하는 경전철 약 15.7km를 짓는데 1600억 엔이라는 돈을 빌려줘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경전철 건설비는 1km당 약 30억 엔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우츠노미야 경전철은 약 15km로 총 사업비가 412억 엔이었습니다. 스리랑카는 일본보다 물가와 인건비도 훨씬 저렴한데 거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터무니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마치 중국을 대신해서 스리랑카를 구해주는 것 같았지만 더욱 파렴치한 짓을 했다고 비판받았습니다. 결국 스리랑카는 중국에게 당하고 믿었던 일본에게마저 이용당했습니다. 그동안 스리랑카는 일본에게 은인의 국가라고 불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된 후 1952년 스리랑카는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일본과 외교관계를 맺었습니다. 스리랑카가 최초가 된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95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일본을 두고 일본 사분할 통치안이 거론되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앞장서 전 세계에 큰 피해를 입힌 일본을 독립시키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막대한 배상금을 물려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스리랑카 대표로 참석한 재무장관 자야와 루다나가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부다의 가르침을 인용하여 전쟁은 전쟁으로 끝난 과거지사다. 우리는 불교인이다. 당하면 당한 만큼 돌려주고 증오를 증오로 돌려주는 것으로는 언제까지나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증오로 돌려주면 일본에도 증오가 생겨 새로운 증오의 싸움이 시작되고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의 대가를 증오로 돌려주지 않고 친절과 사랑으로 갚으면 평화로워지고 전쟁도 그쳐 본래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 전쟁은 과거의 역사이다 라며 대일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고 일본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연설은 일부 전승국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소련이 내세운 일본 사분할의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트레이크 트리뷴은 이 회의 최고의 역사적인 발언이라고 했고 샌프란시스코 애구자미나 신문은 세상에서 잊혀져가고 있었던 국가 간의 예절과 관용을 상기시켜 주었고 논리정연한 이론으로
소련의 책략을 분쇄했다고 썼습니다. 타임즈는 자야와 루다나 씨야말로 가장 재능 있는 아시아 대변인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요시다 시게로 일본 총리는 일본은 결코 후세에도 이 큰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시 일본이 강대국에 의해 사분할이 되었더라면 많은 이들은 지금의 일본은 존재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70여 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스리랑카에게 도움은커녕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스리랑카와 오랜 기간 동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한국은 다르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유와 상선 운항로인 인도양 해상교통의 요충지 스리랑카를 잡기 위해 최근 5년간 중국은 약 4,400억 원, 일본은 1,600억 원을 지원하며 대형 인프라 위주로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약 400억 원으로 금액은 못 미치지만 의료와 교육 등에서 차별화된 맞춤형 원조 사업을 펼쳐 스리랑카인의 마음을 얻고 있습니다. 스리랑카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빌려줘서 국가 자산을 빼앗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 한 것입니다. 불과 40여 년 만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스리랑카가 자립할 수 있게 꾸준히 도왔습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한국은 스리랑카 협력 사업으로 수행하는 20개 사업에 40억 5,300만 달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991년 이후 무상 원조 사업에 6,3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현대건설은 거친 파도와 싸우며 콜롬보 항만공사를 성공적으로 완성해 주었고 동서양 교역의 중간 지점으로 스리랑카에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경남기업과 GS건설은 사프가스칸다 정유시설 확장 공사를 했고 두산과 포스코건설은 삼프로 화력발전소를 지었습니다. 한때 원조를 받아서 성장한 한국은 낙후된 스리랑카에 대해 진심을 가지고 도왔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한류 열풍까지 불어 2004년 켈라니아 대학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었고 2015년부터는 스리랑카 중고등학교 제2외국어로 한국어가 채택되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수월하다고 했는데 여기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스리랑카에서 쓰는 타밀어는 한국어와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타밀어에도 아빠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말이 100% 일치하고 몸이 아플 때 쓰는 아파와 싸우다라는 말도 정확히 같았습니다. 또한 타밀어에서 엉덩이를 궁디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유사점은 약 3000년 전에 우리 한민족의 일부가 그곳에 처음 이주하면서 평화로운 문화를 이루며 살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리랑카와 우리나라의 관계는 역사적으로도 특별했고 그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지난 2017년 방한한 스리랑카의 시리세나 대통령은 지난 40년간 한국은 스리랑카의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고 특히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 금융 등 많은 지원을 받았다며 이제 우리는 한국과 스리랑카 수교 40주년을 기쁘게 기념하고 미래를 보면서 양자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리세나 대통령은 한국은 개발 분야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도 가까운 친구 관계이며 스리랑카는 국제 무대 협력에서 한국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스리랑카는 지금 시점에서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